샐러드 여기다 먹으면 되려나? 여기가 낫겠지? 계란 하나 더 먹어야 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계란 하나는 안 되겠어.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먹어. 거랑 내 거랑 두 개 주문했어요. 드디어 냉장고가 조금씩 차고 있다. 덮어줘. 맛있다. 여기 좀 찬데? 그냥 먹습니다. 비타민일까요? 말 너무 많죠? 좀 줄여볼게. 오랜만에 불 켰어요. 아, 불 켜기 확실히 낫네. 여태까지 못 볼 걸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편집을 하러 갈 거고요. 편집을 하러 가는데 크롭티를 왜 입냐. 나갈 데가 없어서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라는 뜻이죠. 아이, 저 빨간 장 죽여버릴라. 화이팅! 화이팅! 오, 화이팅! 진짜 내 빨래 좀 개줄 사람. 이러고 잤어. 이따 해줄게. 저 마스크를 썼습니다. 제가 일단 세 부리만 쓰잖아요. 여기 이 무슨 브랜드지? 비움 마스크 보내주셔가지고 쓰고 나갈 겁니다. 안녕. 오늘은 저 놈 쪼리. 다이소 돌렸다가 집에 왔어요. 소시지 하나 더 돌렸어. 지금 편집하고 9시 13분이에요. 아, 진짜 제가 독일군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이 핑크 독일군을 너무 가지고 싶어. 은색도 이쁘다. 맛있다. 설레요. 야구 글러브. 야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야구 보는 걸 취미를 한번 붙여볼까? 쉣 쉣. 오 마이 갓. 저는 중고 거래를 지금 하러 가요. 갑자기 보라색깔 당마에 꽂혀가지고 직거래 하러 갑니다. 가는 김에 배도 가고 카페 가서 편집도 하고 어쨌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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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어. 밥을 한다고? 제가 1시 반에 나갔는데 도착하니까 9시 45분 반숙면을 먹으려고요. 저녁입니다. 왜냐면 오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침을 10시 먹고 점심을 12시 먹었어요. 거하게 영상을 못 찍었지만. 근데 저 생각보다 카페에서 편집 오래 하지 않나요? 7시간 정도는 카페에서 계속 편집했으니까 영상은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실로 있는 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평균을 낼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왜 카페를 자꾸 나가냐면요, 집에 있으면 2, 3일은 무조건 안 씻고요, 침대에서 벗어나질 않아. 중고거래를 했어요. 보라색 당마인데요, 상태가 생각보다 별로네. 이쪽 손으로만 짚고 이쪽 손으로 안 짚었으니까 먹어도지. 괜찮아요. 뭐 나도 내가 별로 막 깔끔하게.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었고요. 오늘 경주를 가요. 아, 퇴근이 1시라서 새벽 1시예요. 그냥 저는 먼저 자고 있고 내일 야구 경기 보러 가고 그렇게 됐어. 뭐 주말에도 뭐 야구 심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번 주 온다 그랬는데 내가 가게 됐어. 분명히 또 6월달 한 달 내내 온다고 해놓고 내가 또 가겠지. 자, 화이팅을 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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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는 어제 산 그놈이에요. 좀 도착했습니다. 아니 나 오늘 화장 이렇게 한 이유가 보차 가지고 나가서 놀러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나가서 놀 게 없는 거야. 아 근데 나 좀 오늘 이쁜데? 좀 화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도착 시간 맞춰서 샐러드 시켜.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파프리카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어! 이게 콘샐러드 이게 미친놈이에요. 한국인 저격한 콘샐러드. 그냥 콘샐러드가 아니라 매워. 리브 이벤트 에그 뭐라는데? 얘가 진짜 미친놈. 진짜 맛있어. 지금 둘 다 늦잠 자가지고 비상사태입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사람들 보면 쓰레기라 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불러놓고 소리시키고. 근데 맞는 말이야. 하기 싫어. 미안해. 어, 길 안내 여기야? 어 여기가 여기로 가면 이쁘겠다. 뭐 같아? 차다 너무 불안해. 이정은 죽지 않죠? 죽어. 아니 차에 치면 죽어 오빠 사람은. 400년 볼 거죠? 창피함을 무릅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약간 지금 눈치 봤지? 와 찍어! 아 좀만 여기 너무 이뻐. 아. 조용. 차 온다. 경찰차 온다. 빨리 오. 알았어 알았어. Here. 빨리 차 와. 저기 이렇게. 맛있다. 아, 좀 내려서 해볼까? 이제 거의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어요. 저는 아이고 지금 집인데요. 아, 난 친구네에서 자고 내일 올 거예요. 지금 친구가 데리러 오고 있어요. 친구 차 타고 가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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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괜히 왔다. 저리 갔으면 진짜 갔을 텐데. 일리절리. 또 찾아, 여기 있겠지? 어. 봐보자. 아, 귀여워!
오랜만이다 이 녀석아. 아. 소리 한 마리 더 있는 줄 알았잖아. 똑같지, 소리 맞아. 눈 색깔도 똑같아. 아, 귀여워.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간다. 뭐라, 이거야? 가야지. 질척. 와. 맨바닥에서 치는 거 싫다, 이거지. 좋으셔요? 변태. 근데 약간 배운 변태지. 자기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이미. 포카인, 포카인. 좋아? 좋아? 감겠습니다. 지겠다. 소멸. 없어요.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 쭈꾸미 있어 먹었어. 우리가 쭈꾸미 다 먹었어. 우리 살이 더 빠졌나? 왜 갑자기 왜 빠졌어? 많이 빠졌네. 나 한 세네 조각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 이 집안 뭔데? 뭔가를 왜 시켰어? 보리. 칫솔이 너무 간지나는가? 귀가 놀래니까 우선 시리얼을 먹고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얘는 떡볶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얘는 어묵인데 옥수수도 들어있고 떡볶이. 떡볶이 추천합니다. 반숙면에 이렇게 뭐 딱히 볼품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디어 계정을 찾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뭐 말이 안 나오네. 아, 다시는 긴장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마몽드 부케 누디 바르고 메이블린 20호를 안에다 발랐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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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도 안 입었는데 화이팅 해버렸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나갑니다. 오늘 나가서 편집할 거예요. 집에 있으면 처져가지고 나가서 편집하고 있는데 요즘에 화이팅 하고요. 체육복 입고 나갑니다. 그냥 체육복 입고 나가요. 저는 지금 버거킹이 맛있습니다. 주말 약속을 취소하셔서 경주에서 오늘 날아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뿌듯한 상태입니다. 이게 출발거래. 근데 어떻게 오늘 딱 야구가 있냐? 그러니까 없으면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나 약속 취소해서 약속 파괴범이라서 약속 전쟁자, 약속 히틀러. 독재자야? 약속 파괴하는 거 독재자야. 맛있는 거다. 네, 이거 먹어버려야 된다. 지금 나 너무 웃긴다. 외국 노래 괜찮으세요? 네. 이거 넣을게. 이게 뭐지? 갔다 버려! 갔다 버려! 이런 거 봐. 하나도 모르지. 이런 노래. 어? 자. 딴 거 들어야지. 그럼 이따 신고 거야. 노래랑
언니랑 삶아 딸씨랑 옷도 오늘 시작했다. 이런 건 들을만해? 그 이런 노래 들으면 아무 감흥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조금도 안 신나? 아 신나? 진짜 예쁘다. 아니? 난 태어나 졸려본 적이 없어. 내가 본 건 뭐야? 아직 안 태어난 거야? 아. 난 태어나서 나보다 입이 많이 훔친 사람 처음 봤어. 너. 자, 이제 치킨 피가 보합합시다. 오빠 이름 나오는데 괜찮아? 이정호 떡하니 나오는데? 저기 가운데? 귀여워. 탐내를 뭐라 했어? 네,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야구장이 너무 예뻤어요. 예쁘다 좋았던 거야? 네. 재밌었던 거 아니야? 순대도 맛있었고 다 맛있었지 뭐. 디저트도 맛있었고. 아 디저트 기가 막혔어. 치킨도 너무 맛있었고. 야구장 재밌었지. 목소리 너무 예뻤고. 봄은 다 봄은 어서 많이 들어갔는데. 경주. 경주 완전 이제. 아 아니야 경주 싫어해요. 경주를 좋아하는구나. 생각나지. 경주 지긋지긋해요. 어? 이제 그만 가고. 봄은 봄은 어 경주 봄은? 아우. 저는 도착했고요. 경주 남은 경주로 떠났습니다. 장거리 재밌네요. 일단 씻어볼까? 근데 화장 잘 돼가지고 지우기 싫다. 씻고 와볼게요 일단. 물 좀 먹어야겠다. 급하게 두피만 말리고 왔어. 어? 제가 오늘 야구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안구들 안녕요 안구들. 기존에 추천했던 베스트셀러인 당근패드 기억하시나요? 또 스킨푸드랑 기회가 돼서 미나리패드까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제가 반 미쳐있는 비건이에요. 요거는 인증 마크고요. 우선은 베스트셀러인 당근패드
저는 건성 피부인데 민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수분 진정 팩토인 당근패드 정말 잘 썼거든요. 제주 자연의 당근씨 오일에서 얻어낸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왕촉촉하고 피부 진정에 사용하기 딱! 아 그리고 당근패드는 솜이불 패드로 유명하잖아요. 왕 부드럽고 촉촉 촉촉 도톰한 텍스처가 그대로 느껴지는 패드인데요. 진심은 처음 써봤을 때 부드러운 촉감에 놀랄 로짜. 그래서 스킨팩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을 갈라서 붙여줘요. 그러면 가성비도 흡수력도 업이라고. 이거 참고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론 미나리 패드. 판토텐산이 함유된 자연의 미나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기도 좋고 피지 컨트롤 사용하기 위해서 딱. 요즘 너무 더워졌잖아요. 하루 왼종일 화장하고 번들거리는 얼굴로 저녁에 집에 와서 씻고 미나리 패드 사용하는 게 데일리 루틴이 됐어요. 보통 하나로 피부 결 방향대로 닦아줍니다. 텍스처가 가볍고 산뜻해요. 우선 피부 진정 그리고 피지랑 각질 케어를 위해 미나리 패드를 자주 사용했을 때 피부 피지량이 무려 23% 감소했다는 임상까지 있다고 해요. 다가오는 여름 올라오는 피지와 유수분 밸런스 관리용으로 추천드려요. 건성이긴 한데 여름이라 그런가 요즘에는 미나리 패드에 손이 더 자주 가요. 자 이렇게 비교 설명 끝이 났고요. 각 장점, 특징 비교해보고 안구들 니즈에 맞는 제품 골라보세요. 그리고 딕시어니스트로 이만큼 넘었거든? 방금 나 진짜 무서웠어. 결 방향대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코스모리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인데요. 제가 저번에 마스카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라인도 괜찮아요. 이것도 선물 주신 건데 다 속눈썹 그 영양제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 이렇게 나이트 루틴 끝났고요. 피부 강나지? 강나죠. 아무튼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보냈다. 자 이제 물 한 잔 먹고 잠들어 보겠습니다.